자, 이제 공기청정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박스 선풍기를 하나 구입해 보겠습니다. 박스 선풍기 모양이 형태가 사각형이니까 이걸로 구매하겠습니다. 필터를 구매하겠습니다. 자동차 에어컨 필터. 이 자동차 에어컨 필터는 지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검증된 자동차 에어컨 필터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59,400원짜리인데 무려 17,820원이 할인을 해서 할인가 41,580원. 용달 전원 촛불. 네, 이거는 이제 포맥스 원장 3T 36. 36이란 말이 900에 1800. 1800이라는 얘기입니다. 3T 3mm. 네, 용달비가 별도로 들어가니까 가까운 데서 사실 수 있으면 직접 가지고, 승용차에는 운반하기 힘듭니다. 이거 운반. 그러니까 잘라서 하든지 하여튼 요거. 자, 일단 이 선풍기가 준비가 됐으니까 테이프를 좀 펴놓고 그다음에 요거를 자를게. 선풍기, 그다음에 여기 루프트 헤파 카본 필터. 선풍기는 10,000원짜리 정도 되는데, 요거는 지금 5만 원짜리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됐군요. 이게 이제 헤파 필터고 이쪽은 이제 카본 필터, 활성탄 필터입니다. 이게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루프트 헤파 30mm 정도 나오고요. 한 60mm 정도가 선풍기 본체에서 한 60mm 정도의 공간이 나와서 얘가 30mm 정도 이렇게 총약 90mm 정도를 차지하겠네요. 90. 그리고
30 되겠습니다. 290에 60 한 장. 레그는 290에 90. 90 하나, 둘, 세 장.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290. 이 포맥스가 이게 잘 안 잘라지는데. 재질이 거의 플라스틱과 비슷해가지고. 한번 칼질을 여러 하면은 잘린다고 하니까. 무리하게. 세게, 처음부터 세게 누르지 말고 여러 번, 살살 여러 번 자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네, 이건 60짜리고요 60짜리, 90짜리 90 90, 90짜리 세 개, 60짜리 하나. 처음에는 너무 세게, 처음부터 세게 자르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살짝 그냥 기를 내준다는 의미로 살짝 그냥 부드럽게 살짝 긁어줍니다. 이렇게 기를 좀 살짝 긁어준 다음에 점점 세게를 점점 누르는 그 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 글루건을 쏘고 제 잠시 동안은 양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됩니다. 굳을 때까지.
줘봅시다. 닫아서 닫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니까 푸시 이게 푸시 이게 푸시에 이게 푸시에 90이 290 80에 292 이걸 하나 잘라서 200이니까 200이니까 180 180에 그 다음에 240 이렇게 잘라서 붙여야겠습니다. 292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붓고 군데군데 일단 글루건을 좀 쏴서
필터가 여기 위치에 딱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40에 40. 256. 210. 30. 30으로. 256, 30, 2개, 210, 30, 1개. 이렇게. 자,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필터를 한번 대충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여기는 이제 커버를 씌워주면 되는데, 여기를 전체를 다 씌워도 되고, 286, 286. 286. 다음에 292. 293. 293. 293. 그리고 60. 50. 50. 15. 15.
우리의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조금만 부주의하고 성급하게 하다가는 다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작업. 글로벌은 어느 정도 쐈으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종적으로 실리콘으로 한 번 더 쏴서, 설치는 내일 아침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람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흡입이 되느냐. 네, 이쪽으로 미세먼지, CO2, 포름알데히드, 기타 오염물질까지 걸러주는 최고급 공기청정기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루프트 헤파 카본 필터. 엄청 비싼 겁니다, 이거. 공기청정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가전제품 회사들에서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실내 공기청정기. 실내 공기를 정화해서 하는 실내 공기청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내일 부착하려고 하는 이 청정기, 이것은 실외 공기 청정기입니다. 실외 공기를 흡입해서 공기를 정화해주는 진짜 공기 청정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 실리콘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 좀 많이 떠있기 공간이 많이 떠있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짜주는 거. 여기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테이프로 발라주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뜰 수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테이프를 조금 발랐다고 해서. 우측의 창문은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고 공기가 좋을 때는 열을 수도 있는 창문입니다. 따라서 잘 쓰지 않는 좌측에 고정되어 있는 좌측으로 공기청정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중 하이샤시 창이라서 창문이 두 개고 밖에 방충망이 있습니다. 방충망은 닫아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창문은 옆을 열어서 이렇게 닫아서 필터만 가리지 않을 때까지는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닫도록 하고 이렇게 창문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이게 3mm라서 이게 사이로 이렇게 딱 들어가네. 딱 들어가니까. 210 플러스 165 150.
다리를 자르는 이유가 이와 같이 테이프를 바르기 위해서 다리를 자른 겁니다. 자, 그럼 공기청정기를 한번 가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머, 이걸 운전. 1단이랑 3단이 있네요. 예. 네.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외부 공기 정화용 공기청정기를 한번 만들어서 부착해 봤습니다. 이렇게 바깥의 공기를 빨아들여와서 정화시키는 그 공기청정기가 진정한 공기청정기입니다.